제가 연극 공연을 하다가 이제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서 방송을 주춤하고 있을 때 데뷔 시절 알고 지내던 친한 캐스팅 디렉터 하시는 이제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. 연락이 와서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게 된 거죠. 그때 뉴 보잉부 아니구나 마술가게라는 작품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. 그 작품을 탤런트 강내연 씨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집에서 이제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공연도 볼 겸 너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가서 공연을 보고 괜찮다 해보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역할로 제가 들어가서 하게 됐죠. 마술가게 하고 뉴 보잉보잉이라는 작품 하고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렇게 세 작품 했어요. 그게 하루도 안 쉬고 제가 공연을 했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꾸준히 이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. 하루도 안 쉬고? 네. 아, 월요일은 공연이 없어서 월요일 하루 쉬고 공연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제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. 저희 신랑이 그 작품을 연출한 연출가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사실이고요. 아니, 그렇지 않고요. 워낙 시즌2에 와서는 제가 연령대가 조금 이제 언니들보다 어리다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맞아서 그런지 제가 캐스팅이 많이 됐던 맞아요, 것 같고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자주 출연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약간 네, 그런 어필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촬영을 하면 바로바로 까먹어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당황스러웠었는데 이번에 생겼어요. 그게 이번에 그 분장 특수 분장을 하고 출연을 했던 그 편 못생긴 아내라는 편에서 너무 항상 늘 즐겁게 촬영을 하지만 유독 즐겁고 또 힘들기도 했고 보람 있는 그런 촬영이었어요.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게 치아를 끼니까 발음도 새고 침이 계속 흐르고요. 이 코가 날이 더우니까 자꾸 이 접착제가 떨어져요. 그럼 계속해서 다시 붙이는데 그게 막 본드 냄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역해요. 그러다 보니까 막 환각 증세가 생겨가지고 어지럽고 막 속도 메스껍고 그렇더라고요.